세 분 다 신사님 아세요? 아니요, 거기 일단 갑자 우리 식당 군대를 어디 갔다? 육군. 너 뭐 그런 게 관심 있냐? 차 돌려. 안녕하십니까, 주성입니다. 제주 6일차입니다. 4일차 5일차 쭉 일을 나가봤고, 어제까지는 이제 국립부 만나가지고 어떻게 집에 왔는데, 무사히 잘 올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첫 출발은 요걸로 할 것 같습니다. 유미림 마트인데 여기가 이제 저희 집에서 한 10분 컷 정도 되거든요. 요거 잡고 한번 손님 한번 연락해보고 바로 가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엔 표선 근처에서 돌다가 성산 왔다 갔다 하거나 제주시 갔다 올 것 같습니다. 잡을게요. 네, 요 코를 잡았고요.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저 이제 숙소에서 나와가지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야, 확실히 이제 며칠 지났다고 이 딱 3일만 해보니까 이 콜에 대한 사이즈도 봐지고 느낌도 정확히 알 것 같네요. 그리고 대략 또 얼마나 걸리는지도 확실하게 아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 나 아무 걱정이 없어. 이제 콜만 받쳐주면은 오늘 돈은 좀 벌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표선과 성산 다녀보겠습니다. 제주 와서 느낀 문화 충격은 사람들 굉장히 빨리 다녀요. 오, 저분도 제주도 기사님이신 거네요. 오, 키보드 좋네요. 키보드 필수예요, 제주도에서는. 제가 보니까 이거 2인 1조로선 단가가 안 나와, 단가가. 그러네, 그냥 키보드 타고 다니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좌회전해서 들어갑니다. 유드인마트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소 하나만 알려주실래요? 주소 모르고. 네, 주소 모르고. 예. 아니, 아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는 지금 표선면 어딘가에 와 있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저도 잘. 도민이셨고, 지역에 나오니까 되게 사람들이 더 친절하시고, 뭔가 좀 푸근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주도는 돈을 먼저 주나, 원래? 저번에도 이체를 바로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공영주차장 비슷한 게 있는데, 여기 전기차 충전소가 있어요. 제 거 약간 이거 충전도 좀 이렇게 하면서 표선에서 뜨면 바로 성산이나 어디든 넘어간 거 있으면 잡고 가겠습니다. 그럼 저는 충전 좀 물리고 대기 좀 하고 있겠습니다. 네, 갑자기 자배가 들어와가지고 요걸 잡았습니다. 요걸 저는 지금 표선면에 아까 시골에 구석에 있다가 면내로 나왔습니다. 면내. 여기는 이제 하나로마트. 전화해보고 바로 갈게요. 요일로 가면 되네요. 여기서 이렇게 갔어. 표선면 바로 여기다 이제. 아까 출발했던데 여기네요. 자기 이름이 똥이네. 여기네요. 안녕하세요. 예. 아직 손님 안 타셨는데 키는 무조건 갖고 있다가 손님을 드려야 돼. 그걸 주머니에 넣는 순간 집에 가서 찾기가 주머니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지. 세 분 다 신사님 아세요? 아니요, 거기 일단 갑사. 사장님 어디? 어디 사냐고요? 저희 여기 오셔가지고 이거. 아, 한 달 살기 하고 있어요. 6일째예요 오늘이. 그래서 신고해야지. 신고할 일이 뭐 있나? 요 어둠 속에 어딘가 있으면 바로 옆에 바닷가예요, 바닷가. 소리 들리시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 여기 신산 저희 집 근처에 왔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로 왔는데, 그 문제는 이제 일이 없어. 일단은 다시 표선면으로 갈까? 왔다 갔다 하는 작전 좋은 것 같죠? 예, 그러면 일단은 표선면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예, 근성으로 일해야지. 이거 이런 식으로 한번 운영을 해볼게요. 표선 고고! 아니, 표선 쪽으로 이제 돌아가다가 콜이 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를 했다시피 이 성산과 표선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여기서 성은마을이라는 데가 또 있어요. 성은마을 여기. 여기서 출발하는 콜은 거의 없겠지. 근데 도착하는 콜이 좀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하기보다는 빨리빨리 잡고 이동을 해야겠죠? 갑니다. 배정되었습니다. 바로 갈게요. 이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익숙하다, 익숙해. 오름을 제주 오고 나서 거의 매일 가다 보니까 가는 길도 좀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또 올 때도 익숙하게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거의 똑같은 지역만 나가 멀리 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좀 반복하는 중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성읍 가시죠? 우리 식당 출발. 군대를 어디 갔다? 육군. 너 뭐 그런 게 관심 있냐? 차 돌려. 네. 성읍마을 되게 신기하다. 뭔가 민속마을 같네. 민속마을 같지. 안녕히 들어가세요. 저는 지금 이제 성읍마을에 왔습니다. 밤이라서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예, 낮에 오면은 초가집 이런 것도 있고. 손님이 특이해요. 반말을 쓰는 거야. 지금 이제 콜이 하나 떠 있기는 해요. 지금 또 가면 네 번째 또 왔던 데로 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주도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표선 면으로 들어 계속 이것만 하는 거죠. 예, 그래도 걷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빨리빨리 일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거 잡을게요. 주차장으로 갈게요. 네. 예, 예. 바로 갑니다. 방어 가게가 여긴데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나 보다. 배틀그라운드래요. 배틀그라운드 삼가방.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일단 집으로 복귀하겠습니다. 집에 가 다시 카메라 켤게요. 네, 집에 잘 왔습니다. 운행을 이렇게 마치고 잘 왔습니다. 두 번째 대리운전을 나갔잖아요, 제주도에서. 낀 점은 도로가 되게 단순해요, 제주도가. 그 차도 많이 안 다니고 되게 안전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좀 특이한 게 거의 현금콜이에요, 현금콜. 지금 이제 제주도 사투리가 있어가지고 못 알아들을 때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어느 정도 거의 좀 적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총 수입을 좀 정산을 해보니까 21시 제가 한 반쯤 출발해서 3시 반까지 일을 했고요. 2시간 했고 8만원 했습니다. 시골에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찾아냈고요. 그리고 제가 첫날 그 분석했던, 4일 동안 분석했던 루트 있잖아요. 또 표선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성읍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표선에서 성산 방면 가는 거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식으로만 운행을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제주도 대리운전 특징이 뭐냐면은 물어보니까 거의 뒷차가 있대요. 근데 저는 뒷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을 엠빵을 안 해도 되고 기름값 안 빼도 돼요. 블루오션 청정지대다. 예, 아무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